조중법 14. 오늘은 양념시 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보내준 양념시 카드를 익혔으면 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뭐뭐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 하다시죠.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에다가 will이 들어가면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으로 바꿔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go의 뜻이 뭐죠? go의 뜻은 하다시로서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go에 will을 붙여서 will go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갈 것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will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뭐 앞으로 할 일, 앞으로 할일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미래 할 일,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will을 사용하면 뭐뭐 할 것이다. 뭐 will 뒤에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들을 집어넣습니다. 양념씨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 앞에 쓴다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He is surprised. Surprised. 여러분들 이제 알아야죠. Surprised. 여기 He is surprised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말해봅니다. 그렇죠? 그는 놀란다 라는 뜻이죠. Surprised가 어떤 시로서 Surprised가 어떤 시로서 논란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렇게 어떤 이란 말 앞에 비동사를 쓰면 어떻다 되니까 he is surprised는 놀란다인데요. 여기다가 will을 사용하면 he will be surprised 이렇게 되겠죠. he will be surprised. 이렇게 여기 be는 is가 be로 바뀐 거죠.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의 원래 모습 와야 된다 했죠. be is 뭐 am이나 is나 R의 원래 모습이 be 동사니까 is가 이렇게 be로 바뀌는 거죠. He will be surprised.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더해져서 그는 놀랄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will이 어떤 뜻을 준다라는 거, 뭐뭐 하다라는 의미, 여기에 surprised 하면 논란이고요. be surprised 합치면 놀라다.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뭐한다. 여기에 will을 쓰게 되면 이렇게 놀라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will이 들어가면 이런 뜻이 된다. 이런 식으로 will이 양념시인 will이 들어가면 뜻이 살짝 바뀌게 됩니다. 양념시 will을 문장 속에 사용하는 규칙도 똑같은 can하고 똑같은 양념시이기 때문에 똑같은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규칙을 잊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더첫 번째 규칙은 뭐였다? 양념시는 하다시에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 앞에 뒤에 그렇죠. 앞에 사용한다는 게첫 번째 규칙이었죠. 여기도 전부 다 그러면은 will go 갈 것이다.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쓰고 있죠. 여기도 뭐 놀라다, be surprised 앞에 사용하고 있죠. 양념은 하다 뭐뭐 하다라는 의미 앞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너는 피자를 만든다라는 표현은 이제 여러분 잘 알죠. You가 make 한다. 무엇을? 피자를. 이란 표현인데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아, 만들 수 있다가 아니죠. 여기 저 만들 것이다가 돼야죠. 만들 것이다. 너는 피자를 만들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다? You will make 하면 되겠죠. You will make pizza 하면은 너는 피자를 만들게 될 거야.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will이 들어가니까 미래의 의미가 되고 있고요. will과 make가 합쳐져서 make가 만들다고 will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둘이 합쳐져서 무슨 뜻이 됐다? 먼저 대답해 봅니다. will make의 뜻은 만들 것이다 라는 뜻이 되었죠. 자, 두 번째 규칙. 양념시가 문장에 사용되며 묻는 말을 만들거나 not을 집어넣을 때더 이상 do 또는 does를 사용하지 않고 do does가 하던 일을 양념시인 can이나 will이 대신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자, 아래 두 표현은 양념을 뿌리지 않은 표현이 나올 거예요.
너는 피자를 만든다와 너는 피자를 만드니 라는 표현. 잘 알죠? 너는 만든다. You가 make 한다. 무엇을? 피자를. You make 피자를 묻는 말로 바꾸면 make가 만들다라는 하다시니까 안에 들어있던 do를 사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Do you make pizza?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 속에 make가 만들다니까 안에 do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와서 do you 하니까 이렇게 묻는 말이 되었죠. 이건 양념 씨가 들어가 누가다를 찾아보면 누가 유가 뭐 한다 make 한다 이거였죠. 누가다 양념이 뿌려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가지고 이제 양념 씨가 들어간 경우 자 하지만 아래에 나오는 두 표현은 저 앞으로 할일즉 무슨 의미? 미래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양념 씨 뭐를 사용해야 된다? 위를 사용해야 돼서 너는 피자를 만들 것이다. 너는 피자를 만들 것이니 합니다. 그러면 누가다? 너는 만들 것이다라는 표현 먼저 하죠. 너는 만들 것이다. You will make 무엇을? 피자를. 이걸 가지고 너는 피자 만들 것이니 하면 어떻게 되겠다? 오케이. 먼저 대답해 봅니다. 그렇죠? Will you make 피자? 이렇게 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누가다를 찾아보면 누가 유가 뭐 한다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여기에 있던 양념 씨 윌이 이렇게 앞으로 와서 여기 있던 두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will you make 해서 너 만들 거니 이렇게 하고 물음표를 붙일 수 있게 되었죠. 두나 더즈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 그래서 뭐를 넣어서 이제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 미래에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할 때는 뭘 집어넣겠어요? not을 집어넣겠죠. not을 집어넣어서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라는 표현도 살펴봅니다. 자, 다시 양념이 들어가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는 피자를 만든다 라는 표현은 누가다 아이가 make 한다 무엇을 피자를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럼 I make pizza 여기다가 이제 not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만들면 이때 이 속에 들어있던 do가 사용되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나는 만들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I don't make죠. I don't make pizza 이렇게 하면 나는 만들지 않는다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누가다 이렇게 하다시가 사용됐고 여기 있던 do가 사용돼서 don't를 만들어서 안 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근데 다음 표현은 양념 씨가 들어간 표현입니다. 나는 피자를 만들 것이다와 나는 피자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만들 거야. I will make 무엇을 피자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다가 나는 만들 거야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not을 집어넣으면 더 이상 do가 사용되지 않는다 했죠. do not does가 사용되지 않는다 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나는 만들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I 먼저 대답해 봅니다. 먼저 한번 답을 해보세요. I will not make 그렇죠. I will not make pizza. I can make 똑같은 규칙이었죠. I can make에 not을 집어넣으면 이거 나는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었는데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I cannot make 또는 줄여서 I can't make 이렇게 표현하는 거와 똑같이 will not make 이렇게 하겠죠. 자, 그리고 또 cannot을 can't로 줄였듯이 will not도 줄일 수 있을까요? 저 will not을 줄인 표현 있을까요? 그렇죠. 있습니다. will not을 줄였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좀 조심해야 되는데 will not을 줄였으면 want가 됩니다. want. 스펠링 주의하세요. will not을 줄였으면 want가 됩니다. 안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want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써먹을 때가 있을 테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자, 이번엔 나는 피자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그렇다면 줄임말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I won't make 하면 되겠죠. I won't make 무엇을? pizza 하면 피자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뭐가 자꾸 나오네. 자, will not을 줄인 게 뭐다? want라는 거. will not을 줄였은 게 want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규칙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바로 하다시를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 써야 된다?
양념치가 사용돼, 윌이나 캔 같은 양념치가 사용되면 원래 모습 그대로, 하다시에 원래 모습 그대로 사용해야지, 하다시에 S를 붙이거나 하면 틀린 표현이 된다, 잘못된 표현이 된다라는 게세 번째 규칙이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는 피자를 만든다. 요거는 양념치 사용 안된 거죠. 그래서 그가 만든다. He make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He makes pizza. 이렇게 표현하죠. He makes가 된다는 거. He나 she나 it이 하는 하다시 속에는 do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서 does가 들어가서 이렇게 he make가 아니고 he makes가 되죠. 근데 예를 가지고 그는 피자를 만들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He will make 해야 되지. He will makes.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잘못됐단 말이에요. He will make. 그가 만든다는 he makes였지만 그가 만들 것이다는 he will make. 그래서 이렇게 s를 쓰지 않습니다. He will make pizza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하다시를 원래 모습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 He will makes pizza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자, 네 번째 규칙. 비동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비동사도 비동사였던 am, is, are도 양념식 뒤에 있을 때는 양념식 will이나 또는 can 뒤에 비동사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원래 모습인 비동사의 원래 모습이 알죠? 비죠. 비로 사용돼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의 뜻이 이다, 있다란 뜻을 가진 거였죠. 이다나 있다란 뜻을 가진 am, is, are를 비동사라 불렀던 이유가 바로 원래 모습이 바로 뭐였기 때문이었다? 비였기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캔하고 똑같죠? 규칙이.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가 참 사용된 표현. 우리는 튼튼하다. 튼튼하다라는 하다시가 없죠. 튼튼한이라는 어떤 시를 하다 하고 싶으니까 we are strong. 그렇죠. 누가? we가 어떻다? are strong.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튼튼해질 거야 라고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여기에다 we are strong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된다? 양념인 will을 사용하고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 앞에 여기 사용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튼튼해질 거예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되겠다? 여러분들 먼저 대답해 봅니다. we will be strong. 그렇죠. 아까는 누가 위가 어떻다 are strong 튼튼하다 이렇게 됐지만 이번에는 우리는 튼튼해질 것이다 we will be strong 여기에 있던 are가 양념을 만나서 원래 모습인 be가 되고 있죠. 오케이. 여기 be를 자꾸 빠뜨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나중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be를 쓰는지 안 쓰는지 잘 유심히 봅니다, 여러분들. 뭐 쓰기 시험 문제 같은데 많이 나와요. 오케이. We will strong이 아니고 we will be strong 해야만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규칙에 따라서 양념식 will 뿐만 아니라 이제 can이 들어있는 문장이라든지 양념식이 들어가지 않는 문장도 이제 익혀볼 예정이에요. 문장을 익힐 때 지금까지 배운 규칙의 문장들이 어떤 식의 규칙들, 어떤 규칙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먼저 좀막 급하게 막 영어를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글 뜻을 봤을 때 천천히 아 이러한 표현은 이러한 문장은 이러이러이러한 규칙을 적용해야 되겠구나 뭐 하다시가 들어간 건지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하다시가 들어가 있어서 do를 쓸지 does를 쓸지 그 다음에 뭐 비동사가 필요한 표현인지 비동사면 뭐 am을 쓸지 are를 쓸지 is를 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를 뿌려가지고 양념을 뿌려서 더즈 같은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지 이게 전부 다 be가 되어서 양념식 뒤에 뭐 will be, can be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야 될게세 가지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을 규칙들을 천천히 생각한 다음에 문장을 말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일단 설명은 이번 수업은 좀 나눠서 할 거예요. 먼저 설명 쭉 보고요. 다음 편에 이제 문장들을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조금만 볼까요? 오케이. 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가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사다라는 하다시가, 자,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이 표현은 비동사입니까? 아니면 하다시입니까? 이 말은 사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죠. 사다라는 뜻의 단어 배웠죠. 바이였죠. 바이. 그렇죠? 그래서 바이를 사용하면 되니까 비동사는 쓸 필요가 없고요. 누가다? 너는 산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You가 뭐 한다? buy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are 같은 거 이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만들었네. You buy. 네가 산다. 예를 가지고 묻는 말을 만들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산이? 라는 표현은 어떻게 되겠다? buy 속에 들어있던 do가 나와서 do you buy? 하죠. do you buy? 너는 산이? 이렇게 되죠. 근데 너는 살 것이다. 너는 살 것이다. 여기에다가 너는 산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너는 산다라는 표현. you buy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we를 집어넣어라라는 얘기죠. 그럼 너는 살 것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되겠다? you will buy 하면 되겠죠. you will buy. 넌살 거야. 에이, 잠깐만요. You will buy 하면 너는 살 거야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너는 살 거니? 라고 얘기하고 싶으나 너는 살 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다? Will you buy? 하면 되겠죠. 너살 거니? Will you buy?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문장의 일부분이고요.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한번 연습해 본 거였어요. 너는 산다, you buy. 너는 사니, do you buy? 너살 것이다, you will buy. 너살 거니, will you buy? 자, 그래서 내가 결국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넌 무엇을 살 것이니? 이 말입니다. 오케이. 여기에도 똑같이 요거 똑같죠. 너는이나 넌 똑같죠. 그 다음에 살 것이니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무엇을 묻는 말에서 이런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문장 완성하기죠. 이제 문장 완성하기.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what부터 시작하죠. what. 무엇을. 그 다음에 똑같이 너는 살 거니? will you buy? 하면 되겠죠. what will you buy? 이렇게 하면 너뭐살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에 있을 일을 물어보는 거죠. 네가 you가 미래에 할 일을 표현하고 묻고 있으니까 will you 이렇게 해서 will you 뒤에 하다라는 뜻의 말을 집어넣어서 너는 뭐할 거니? What will you buy?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나는 우유를 좀살 거래요. 똑같이 누가다부터 만들죠. 나는 살 것이다라는 표현부터 먼저 한다 했죠. 그래서 난살 거예요. 난살 거예요. I will buy 약간의 우유를 some milk. I will buy some milk. Some milk의 뜻은 약간의 우유란 뜻이고요. 약간의 얘가 약간의 우유라는 말이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약간의 우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랬더니 what이 되었죠. 앞으로 가서 what 그 다음에 나는 살 거다 라는 말은 너는 살 거니 해야 되니까 will you buy 해서 what will you buy 뭐살 거니 I will buy 난살 거야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some milk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묻고 답하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문장들도 다음 편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